조금 익어서 여기 앞머리 좀 예쁘게 자르자잉. 오늘 저희 가족 단체로 이발하러 왔습니다.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와이프도 그렇고 또 솜이 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덥수룩해서요. 또 저는 저번에 한국 거기 전 6월달에 이발을 하고 지금까지 이발을 안 해서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. 핸드폰 아고. 응? 할아버지부터 잘라. 머리에 이거 뭐야? 꽃 달았네 머리에. I have another flower for your mama. Oh, you have flower now. It's not from that. 한국 미용실에 가면 이게 좋아요. 이런 커피, 차 이런 게 있어요. 한국 미용실에만 있잖아 이런 거. 커피는 맥심이지. 가위바위보 예. 가위바위보 again. 가위바위보 예. 멜롱. 머리만 자르면 졸려. 헬로. 엄마 봐봐. 엄마 예뻐? 이리 와봐, 품이. 앞머리 어떻게 자를까? 내 앞머리 이렇게? 일자로 완전 딱 이렇게 자를까? 아, 땀을 이렇게 가만히 좀 앉아있어, 그러니까. 품이야, 이제 미용실 안 무서워? 어? 이제 미용실 안 무서워? 예쁘다. 소미야, 괜찮아? 안 무서워? 봐, 아빠 봐봐. 여기 뭐 머리 묻었다. 아빠 봐봐. 아이, 아빠. 할아버지 머리 보여줘. 앞머리 잘 자랐네. 너무 예뻐 우리 솜이. 어떻게 너무 예뻐가지고. I'm not Natalia, I am princess. You're princess? Princess, what's your name? Cinderella. Huh? Cinderella. Cinderella? 할머니 자르는 거 봐. Like it? Your hair? 좋아? 예뻐? 된다? It looks better. I like the short cut. 저도 이렇게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. 좀 어색한가요? 원래는 제가 머리를 엄청 짧게 깎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짧게 깎을 때마다 와이프가 깡패 같다고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
이번에는 그렇게 자르지 말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단정해 보이게 좀 잘랐습니다. 근데 사실 뭐 머리를 어떻게 자른 건 얼굴의 문제죠. 머리를 아무리 짧게 잘라도 잘생긴 사람은 항상 잘생긴 거고, 머리를 아무리 이쁘게 해봐야 얼굴이 못생겼으면 그냥 뭘 해도 못생긴 거죠 뭐. 저는 뭐 제 얼굴을, 제 얼굴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 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항상 뭐 얼굴이 문제지. 야, 그거 뭐야? 봐봐. 참쌀? 무슨 어린애가 이런 걸 좋아해? 조미야, 너 할아버지 하나 줘. 참쌀. 맛있어, 조미야? 또 먹어. 맛있네. 머리 좀 보자. 옆에 봐봐. 깔끔하구만. 머리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. 앞머리도 좀 있고, 그지? 잘 잘랐다. 역시 한국 미용실이 잘 잘라. 필리핀 뭐 이발소는 뭐 미용실이 아니지. 여기는 그냥 부사닥 딱 갖고 나가는데. 걔네 너무 지 멋대로 자르잖아.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. 지들 마음대로 자르. 소미야, 머리 마음에 들어? 거기 고장이 많이 났더라고. 유튜브 보니까 거기 고장 고치는 거 많이 나네. 할머니 봐봐. 뭐 먹었어, 소미? 참쌀. 더 뒤에 시원하게 잘랐네. 맛있다고. 가자. 그만 좀 뛰어댕겨라, 진짜. 그날 그거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소미가 좋아하는 고래밥 사야 돼. 콩나물은 싫어. 콩나물. 2000 years later. 고래밥. You like monks like me is the most thing, Papa. 내 앞머리가 똑같아? 소미 머리하고 앞머리가 똑같아? 네. 앞머리 일자 되는 거 싫은데. 이게 필리핀 커피인데, 이게 필리핀 커피 맞나? 코피코가? 인도네시아 건가? 아무튼 필리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커피인데 의외로 맛이 괜찮아요. 이게 약간 필리핀의 그 맥심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커피. 역시 단발이 예뻐. Like your hair? What do you think? More 맛간다 than before? Oh, I'm the one who chose that one. There's a picture I showed to her. 준비상이 철저하구만. 네, 오늘 이렇게 저희 모든 가족이 나가서 머리를 이쁘게 잘 정돈하고 왔습니다. 소미는 이제 진짜 입학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좀 머리를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. 오늘 그래도 실력 있는 한국 미용사분께서 소미 머리를 이쁘게 잘 다듬어 주셔가지고 소미가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. 사실 요즘에 뭐 한국 식당이나 한국 마트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 미용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봤거든요. 그런데 요즘 K-POP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. 필리핀에서든 뭐 어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.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다들 한국 헤어스타일이나 한국 패션을 엄청 따라하고 싶어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현지에 있는 로컬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는 최신 한국 뭐 유행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. 실력이 다 부족하고 그리고 보통 다 정해진 스타일들이 있어요.
항상 그렇게 똑같이 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좀 개성 있고 다양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꾸밀 줄 알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하는 미용실에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. 대신 단점은 여기에 있는 로컬 미용실이나 이런 데보다 한국 미용실이 좀 많이 비쌉니다. 그래도 사람들이 비싼 한국 식당도 가고 또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들 사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한국 미용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한국 미용실에 갔다 오면 이 만족감이 훨씬 높잖아요. 또 거기다가 한국 미용실들은 보통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또 분위기도 밝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한국 식당이나 이런 건 이미 너무 많으니까 이제 됐고 한국 미용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헤어드레서 분들 많잖아요. 이렇게 필리핀으로 진출하셔가지고 좀 많이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 치. 아이 머리 예뻐 송이.